이 프로그램은 저와 실의 케마님 모두 사용하는 V펜입니다. 그러니 타로코프 V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말 좋으니까 이걸로 꼭 사세요. 타로코프는 핀 200 미만만 선택이 가능한데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바뀌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선택 가능한 서버가 19개로 바뀌었습니다. 이 화면은 VPN을 켜서 얼마나 핑이 내려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KT라서 원래 핑이 다른 통신사보다 낮은데도 더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 좋으니까 사용해보세요. 아유아유 유명입니다. 오늘은 타로코프 0.15.2 패치노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패치노트는 오늘도 악동 분홍토끼님께서 번역을 해주신 걸 보고 함께 보도록 하죠. 맥간 이동이 이제 피부 2에서도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피부 2에서는 마라톤이 안 됐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유저 스캡도 맵 투 맵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맥간 이동을 추가했다는 거는 원래 있던 게 있었는데 거기에 또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맵과 맵이 가까운 곳들 있죠. 그런 것들 좀 추가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는 수어타에서 인체만 됐을 텐데 이제 수어타에서 그런 그라운드체로 원래는 안 됐었나 보네. 그리고 인체에서 타르코프시네. 어? 아 원래 이거 되는 것들이고 새로운 게 아마 폐관 리저브 세관 나들목. 폐관에서 리저브가 추가된 거 같네요. 나들목이 인체니까 리저브로 가는 게 추가됐다. 공장에서 세관 또는 공장에서 세관 또는 랩으로 갈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추가가 몇 개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맥간 이동은 레이드 시작 1분 후부터 활성화됩니다. 원래는 15분이었나요? 그래가지고 아마 마라톤 타는 게 좀 시간을 기다려야 돼서 힘들었을 텐데 이제는 1분 후부터 활성화되니까 바로바로 탈출도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난이도가 내려간 것 같아요. 그리고 마라톤 이벤트 퀘스트 및 도전 과제가 일부 수정되었고 여전히 클리어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번에 이제 새롭게 업데이트된 거 이게 좀 크죠? 박격포 공격이라는 게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이벤트 박격포 공격이 활성화됐고 누군가가 박격포를 대량으로 발견한 후 개활지를 포격하고 있습니다. 라는 설정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에게 이제 영향이 오는 거는 이벤트 기간 동안 다음 지역들이 박격포 공격 대상이 된다. 해관 산림, 해안선 리저브, 커스텀 우드, 쇼라 리저브 이렇게 네 맵에서 격포가 터지고 PVP, PVE 연습 모두 모두 일어나고 스케이프 보스 AI들은 박격포가 터지면 도망가고 이 이벤트와 관련된 새로운 퀘스트 라인이 추가됐고 플레이어는 퀘스트 완료하면 아래와 같은 고유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위험 구역을 피할 수 있도록 박격포 공격 시작을 알려주는 스페셜 장비 그리고 플레이어가 위치한 곳에 박격포 공격을 유도하는 특수 소모품 그리고 퀘스트 라인을 모두 클리어하면 이벤트 기간 동안만 획득할 수 있는 기간 한정 도전 과제 이렇게 세 가지가 뭐 있다고 하는데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구나 보상은 이것도 보상이랑 보상이니까 세 가지네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저게 뭐냐 이번에 타르코프에서 새롭게 영상 하나 공개했어요. 영상 하나 공개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생긴 게 알람 주는 거고 여기 이게 퀘스트 아이템 이거 두 개를 제출하는 쾌가 생겼더라고요. 쾌가 생겼고 그래서 이런 영상을 하나 공개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보급이 실제로 인게임에서도 보급이 이런 식으로 나와서 여기에서 이제 쾌템이 나오고 그 쾌템 두 개를 방금 그 상자 보셨죠? 그걸 제출하는 쾌 그거고 별 내용 없습니다. 그냥 갔더니 교전이 일어났고 교전이 일어났더니 이게 이거 아까 봤던 아이템이죠. 징징 해서 폭격이 온다. 안내를 해줬고 그걸 모르는 유색은 폭격을 맞고 죽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별 내용 없고요. 그래서 이걸 준다는 거죠. 보상으로. 보상으로 이걸 준다는 거고 이 유도를 한다는 거는 정확하게 뭐 어떤 걸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파르티잔의 장거리 이동 및 인계철선 AI 개선 그리고 은폐한 직후 AI 경로가 더 부드럽고 다양하도록 개선 그리고 돈 화폐들 일레이드 아니고 또 큰 거 디젤이 이제 레그맨 3렙에 물물 교환이 생겼고 6B43 자브랄로 이것도 아마 그 퀘스트 때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도 프라퍼 4렙에 교환이 추가됐다. 그리고 핵 신고했을 때 보상이 늘어났고 그 다음 인게임에서 버릴 수 있는 아이템 제한량이 3개로 조정됐고
그다음 불칸이 넣고 먹었어요. 기존에 6클이었는데 5클. 내구도도 줄어들고 가격도 줄어들고 디버프도 줄어들고 행동률은 늘어나고. 그래서 이게 아마 제 개인적인 뇌피셜로는 딱히 안 썼거든요, 그동안. 제 생각에는 그 아레나에서 뭐 밸런스 때문에 여기서도 수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레나 때문에. 그리고 퀘스트 퍼니셔 파트 5가 원래는 모딩된 AK74랑 마카로프 권총을 안 됐나 봐요. 근데 이제 모딩된 것도 제출되고, 그리고 파카 그 보라색 버전 있죠? 그걸로도 퀘스트를 낄수 있다고 하고, 그 다음 스파 관광 파트 3 WD-40 제출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원래는 100mm만 됐는데 400mm까지 아무거나 제출이 되고, 그 다음 퀘스트 도살장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이게 칼로 사람 죽이는 극회인 것 같아요. 다 칼인 거 보면. 그래서 칼 종류가 늘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질 않으니 모르겠네요. 그리고 주간 퀘스트 보상으로 탄약을 그 묶어서 상자로 지급을 한다. 그리고 사운드 관련돼서 전등 뭐 관련된 사운드, 전등 깨졌을 때 사운드 같죠, 왠지. 아니면 깜빡깜빡거리는 사운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문및 상자 사운드 관련 개선. 그다음 유색 찰리라는 캐릭터 대사 음량이 증가됐다. 원래 좀 조곤조곤 했나 봐요. 그리고 변경사항은 뭐 버그 패치들입니다. 사소한 것들. 뭐 투척 무기가 소리가 안 들렸다. 그리고 상인에게 판매 불가능한 물품 표시 개선. 그다음 더블 배럴 산탄총을 재장전하면서 브리징이 될수 있던 문제. 그리고 양각대를 사용한 도중 가방 빠르게 버리면 브리징. 달리면서 철조망 넘으면 순간이동. 뭐다 시답잖은 내용들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신규 의상이 PvE에서 누락됐었는데 이거 추가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류들 수정, 그리고 보시 유저 스킵 명령에 응답하지 않았던 문제, 다뭐 시답지 않죠? 시답지 않고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용들이 끝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뭐 나머지는 이제 나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럴 수 있는 버그 패치라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선택해요. 오늘 패치 노트 같이 알아봤는데, 이제 앞으로 박격포 공격 관련돼서 뭐 정보가 추가되는 대로 영상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바이바이. 저를 도와주신 후원자님들 감사해요. 초코우유, 알파카로, 그리고 커피우유님들 이상 감사드립니다.